연일 계속되는 폭염. 그렇다고 방에만 콕 박혀 있으려고요? 안 되지, 안 돼. 아이고, 더워도 너무 덥네. 아니, 이런 날에는 그냥 집에서 선풍기 바람 쐬는 게 딱인데. 피디님이 오늘 시원한 거 데려가 주신다고 해서 나왔잖아요. 오늘 어디 가는 거예요? 시원한 데로 갑니다. 시원한 거? 그럼 저 그냥 놀면 돼요? 예. 아싸! 가시죠! 푹푹 찌는 여름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여행지는 어디? 지금 바로 가즈아! 이대로 더위 앞에서 무릎 꿇을 순 없다. 가만히 있어도 줄줄 흐르는 땀을 식혀줄 곳이 필요한 지금. 물의 고장 장흥에서 펼쳐지는 시원한 물 여행. 정남진 장흥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전라남도 3대 강 중에 하나인 장흥의 탐진강. 물의 고장답게 시원하고 맑은 물이 가득한 곳인데요. 유유하게 강변을 거닐며 여름 더위를 식히기에 딱 좋은 최고의 휴식 공간입니다. 오! 네, 제가 지금 장흥에 왔는데요. 피디님이 시원한 거 데려다 준다고 한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아니, 정말 와, 사방팔방 오, 물이 있고 물 맑은 거 보이세요? 오! 내리쬐는 햇빛이 무색할 정도로 시원하게 물줄기를 내뿜는 폭포 분수. 지금 이 순간만큼은 물에 젖는 것도 두렵지 않다. 산 좋고 물 좋기로 소문난 장흥이지만 더운 여름엔 역시 시원한 물이 최고 아니겠어요? 이나운 리포터, 오늘 제대로 신나불어. 피디님, 이제 물놀이 다 했는데 이제 끝이에요. 어디 가요? 바로 옆에 시장이 있어요. 어? 재래시장. 시장이요? 이리로 갈까요? 탐진강 옆에 자리 잡은 정남진 토요시장. 푸짐한 먹거리는 기본, 다양한 볼거리까지 전통시장의 매력이 가득한 곳입니다. 밥을 안 가져와도 되는데. 장흥 땅에서 나고 자란 온갖 것들이 여기 다 있어. 뭐 팔고 계세요? 예? 뭐 팔고 계셔? 얘도 팔고, 버섯도 팔고. 이거 다 장흥에서 나온 거예요? 네, 집에서. 오. 이름표를 적어 있죠. 아. 정같이 모르지 않아, 모르겠어. 여기 자랑 좀 해주세요, 여기 시장. 우리 장흥, 장흥? 네, 여기 시장. 한우가 다 좋은 게 천지에서 다 오고. 부산에서도 오고, 서울에서도 오고. 목포서도 오고. 목포서도 오고, 광주서도 오고. 우리 장흥이 이렇게 좋아가지고 천지 만지 사람이, 동서남북 사람이 다 오고요. 의차든지 잘 오셔서 잘 사가시오. 직접 기른 농산물을 판매하는 어머니 텃밭 장터. 이름을 내걸고 판매하는 만큼 더욱 믿음직하겠죠? 막 가지고 온 신선한 채소들이니만큼 마음에 들면 바로 사야 합니다. 늦으면 다른 사람한테 뺏겨버려. 오셨어요? 네, 저 지금 여행 왔어요. 그랬어요. 네. 반갑습니다. 오래 고향 찾아주셔서. 네. 제가 시장은 좀 가봤는데 이게 일반 시장이랑 좀 다른 게 있을까요? 아, 그렇죠. 이곳은 원래 2일과 5일에 전통시장이 섰는데 거기다 토요일을 덧붙여서 토요시장이 생겨난 거예요. 경남진 토요시장. 그래서 주말이면 시장이 서는 날이죠. 직접 재배하는 거라서 싱싱하고 또 생산자가 직접 가져와서 판매하니까 싸죠. 예. 장흥 토요시장에서 만나는 세계 맛집 여행. 중국, 일본, 태국, 필리핀 등등등. 이제는 장흥댁이 된 다문화 이주 여성들의 고향 음식이 토요시장을 찾는 사람들의 입을 즐겁게 합니다.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 없지잉. 일단 먹고 보장께. 비법이 뭐예요? 밝혀줘요. 안 돼요. 이거 비밀이에요. 이거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필리핀에서? 필리핀에서는 롱페이예요. 롱페이. 이거 언니.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저거? 안에는 녹두수하고 마늘하고 그다음에 족발, 당근.
나오미 두부까지? 네, 두부까지요. 어, 제가 지금 필리핀 거 두 가지 맛 봐봤는데요. 이 양념들이 좀 달라가지고 이게 한국 거랑 좀 비교했을 때 좀 다른 것 같아요. 맛있어요. 한바탕 구경을 마치고 시장 뒤편에 나 있는 길을 따라가 보니 어라? 벽마다 그림이 그려져 있다? 바로 토요시장 뒤편의 벽화마을! 아기자기한 그림들로 사진 찍기 딱 좋아 인생사진 건질 수 있는 핫플레이스! 어미, 여기서 또 먹네요. 안녕하세요. 예,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여기 어미, 또 어찌 오셨어요? 아, 저 사진 찍는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아, 근데 너무 예뻐가지고. 예쁘죠? 벽화마을이. 7080 세대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부터 당시 유행하던 인기 만화의 캐릭터까지. 이거 둘리 아니에요? 예, 둘리예요. 아, 이거 예, 옛날에 인기 만화 둘리 생각나시죠? 네, 생각나죠. 예, 이거 만화 캐릭터들을 이렇게 벽화로 표현해 놨어요. 이런 벽화가 지금 예. 몇 개나 있어요? 되게 지금 한참 걸었거든요. 이 거리로 예양리, 대양리에서 1.8km 조성이 돼 있어요. 벽면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토요시장에서 예.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여기에서 포토 사진도 예, 찍고. 찍고. 이제 상흥의 시원한 음식을 맛볼 차례. 잘 익은 열무김치와 신선한 채소, 고기에 구수한 된장까지 팍팍 넣고 야무지게 비벼줍니다.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고 거쳐 수많은 제철 생선들 중에서 선발된 여름철 대표 보양식 장흥 갯장어까지 송송송송 썰어 넣어주면 집 나간 여름 입맛 돌아오는 갯장어 된장 물회 납시오. 이거 장흥에서만 맛볼 수 있다는 그 된장물에 네. 그리고 또 지금 철에만 네. 또 네.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철에만 또 드실 수 있어서 참 운이 좋으셔. 열무랑 같이 싹 네. 이렇게 저는 사실 네. 된장물에잖아요. 네. 그래서 된장 맛이 좀 강할 줄 알았는데 네. 된장 맛보다 열무의 김치의 맛이 좀 더 강하고 네. 그리고 왜 우리 기존에 물에는 좀 너무 시큼한 맛이 강하다면 네. 이건 약간 된장 때문에 고소하고 구수한 맛이 강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시원하네요. 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갯장어의 또 다른 변신 지금 공개됩니다. 두툼하게 썰어놓은 갯장어를 뜨거운 육수에 살짝 데쳐낸 여름 별미 갯장어 샤브샤브. 바로 이렇게 금방 익었어요. 네, 이거는 또 양파랑 같이 싸서 드셔야지 맛있거든요. 지금 여기 시골에서 수확한 양파들이어서 네, 이게 바로 장흥의 갯장어, 표고버섯, 부추, 또 양파까지 들어가 아주 알차게 좀 입이 커야겠죠? 그 약재들의 냄새가 나가지고 네. 뭔가 되게 보양하는 듯한 느낌? 네, 진짜? 저희가 항우를 통으로 24시간 달여가지고 다 살이랑 같이 포함된 육수예요. 그 육수에 한약재를 여러 가지 섞어서 넣고 또 장에서 유명한 헛개도 넣고 네. 저희 표고버섯도 넣고 해서 여성에게도 네. 좋고 남성에게도 네. 좋은 정말 보양식입니다. 그리고 네. 또 이 된장 물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네. 곳. 정말 소개해 준 이유가 있었네요. 아, 배도 부르고 마시는 또 덥고 어디 쉴 데 없나? 아, 저기 정자가 있네? 배도 두둑하게 채웠겠다. 더위를 피해 잠시 쉴 곳을 찾아 나서는 이나은 리포터. 그녀가 발견한 곳은? 장흥 탐진강 10대 정자 중 하나인 부춘정. 와, 물도 보이고 바람도 불고 이거 그늘도 있어서 시원하네. 정자 옆을 흐르는 시원한 탐진강의 기운을 온몸으로 느끼는데 배는 부르고 눈은 감기고 잠에 빠져든다. 잠시나마 더위를 피해 쉬기에 이만한 곳이 없겠죠. 이때 누군가 등장하는데 아가씨 왜 이렇게 좋은 데 오셔서
잠만 자고 그러세요. 아, 안 돼. 아, 안녕하세요. 아, 아유, 경치도 좋고 조용해서 저도 모르게 잠들어 버렸어요. 아, 여기 어떤 곳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더운 날에 네. 제일 시원한 곳이요. 여기 많은 분들이 여기를 알고 계세요? 예, 옛날에는 가까운 데서 여기 사람이 하루에 한 50명, 60명께 계속 모인대요. 그리고 글 잘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고 글 짓고 풍어다 관이라고. 어머, 여기 진짜 위에 보니까 예. 글이 되게 많네요, 한자가. 예. 그러면 여기에서 예. 옛날에 풍악을 울리고 그렇지. 또 공부도 하던 그런 예. 곳인가요? 경치가 좋지요. 너무 좋아요. 저도 모르게 예. 시간이 여기에서 멈춘 줄 알았어요, 진짜. 맑은 강물에 비친 초록빛을 바라보며 잠시 쉬어가 봅니다. 장흥 물여행의 마지막 코스! 여름바다를 시원하게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정남진 전망대! 그림 같은 하늘과 탁 트인 바다를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기분! 오! 전망 진짜 끝내주는데요? 아니 바다가 한눈에 싹 보이면서 아, 또 실내에서 또 시원하게 이렇게 또 볼 수 있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 뭐니 뭐니 해도 더운 여름엔 물과 함께 시원하게 보내는 것이 최고! 탐진강에서 바다까지 이어지는 물여행! 이 여름 장흥에서 시원하게 보내자고요! 네, 오늘 장흥에서 제대로 물여행했습니다. 시원한 물은 물론이고요. 맑은 공기 거기다 정말 맛있는 장흥만의 음식까지 정말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힐링을 했는데요. 여러분도 이 더위에서 벗어나 장흥으로 물여행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장흥으로 놀러오세요. 장흥에서 펼쳐지는 시원한 물 이야기. 볼거리, 먹을거리는 물론 아이들과 놀면서 배우는 물과학관에서의 특별한 체험까지. 우리 가족 올여름 휴가 계획 아직 못 세우셨다고요? 그렇다면 장흥 물여행 강력 추천합니다.